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여기 베트남 하노이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 5분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호안깨무수 기준으로 북쪽으로 3km 지점에 있는 서호입니다. 서호. 물론 여기는 여기 오리배 잔뜩 있는 여기는 뚝 철자로는 그렇게 되고요. 하일랜드 커피도 있네. 좀 전에 마시고 왔는데. 네, 쭉뚝인데 발음이 쭉 발음 나죠? 쭉박 호수. 그리고 저기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길을 넘으로 저 넘어가 서호입니다. 서호. 서호. 중국식 이름 같기도 한데 뭐 나름 간단해서 발음하기도 편하고 좀 친근하기도 하네요. 여기는 쭉바고 저기는 소호수입니다. 거대한 호수. 호안 게임 호수는 어디 갔다 비빌 때도 없을 정도로 거대한 호수입니다. 롯데리아도 있네요. 저는 이쪽 길로 쭉 가다가 저기 건너편에 전꾸옥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더라고요. 서호를 바라다 보는 방향으로요. 그래서 한번 그쪽 가보려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쭉박호고 시원합니다. 날씨가 네, 늦여름 초가을 날씨 살짝 더운데 시원한 그런 날씨요. 네, 오리배 엄청 저 멀리까지 치면 오리배 엄청 떠 있네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호수 공원 딱 그 느낌인데요. 이런 동네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이런 곳들이 제법 있는데 느낌 비슷해요. 네. 여기는 쭉바코 길 건너편 저쪽은 서호입니다. 서호. 길을 건넜었어야 했는데 예, 간간이 백인들, 외국인 관광객들도 보이고요. 뭐 담배 사먹기도 하고. 여기는 쭉바코 방향, 길 건너편은 서호 방향입니다. 서호. 여기 길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위치 같은데요. 사람도 여기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자, 저쪽이 서호입니다. 서호. 오, 서쪽 방향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요령껏 눈치껏 길 건너는 게 예, 여기 베트남 도로교통법입니다. 사고 안 나면 된다 뭐 그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네, 건넜습니다. 신호등이 따로 없는 관계로 횡단보도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 도로교통법은 사고 안 나면 된다 대원칙 하에 요령껏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신기하게도. 자, 서호입니다. 어우, 거대한데요, 진짜. 호수라고 하기에는, 저 끝이 안 보이네. 저기 끝에 거의 뭐 도시가 쫙 펼쳐지는데 거의 수평선이 쭉 펼쳐진 듯한 그런 느낌. 네, 서호 방향의 여기 공원도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사람들 많이 나와서 뭐 둘씩 짝을 지어서 뭐 먹기도 하고 데이트도 즐기고. 어우 좋다. 여기 분위기 상당히 좋은데. 저는 지금 저기는 뭐 저 정면에 보이는 저기가 전국 사원일 거예요. 야, 소호가 넓기는 넓군요. 저기 어디 힐튼 호텔 있던데 저건가? 저기 멋진 호텔
힐튼 호텔이 있더라고요. 힐튼 호텔 한 번도 못 먹어봤어. 가까웠던 사람들은 좀 먹어보고 했던 모양이던데 하루에 몇십만원? 백만원? 용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아까워서. 하루에 백만원을 잠깐 자는데 어떻겠어. 아까 오잇 커플 여기 왔네. 조금 전에 호환 게임 호수에서 커플 사진 찍던 커플인데 여기서 또 만나네요. 오, 저 사원 제법 규모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도 제법 그냥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사원 느낌? 그런 거요. 가보겠습니다.